1.5kg가 남았는데 빠져야 되는데 규혁이한테 딱 전화 온 거야. 아, 이게 네가 이걸로 한 거구나. 이거 내비. 휴대폰 내비로 차에 있는 내비가 아니라. 그래갖고 무슨 했고 잘못 빠져 다시 빠져나갔다. 그래서 다시 경보로 경보 하행선 준 거야. 그래서 다시 경보로 경보 하행선 준 거야. 그래서 다시 경보로 경보 하행선 준 거야. 대박이다. 그리고 판교 쪽으로 해서 다시 왔다가 그리고 지금 왔다 30km 걸어. 한 잔만. 그랬다 하자. 의리다 의리. 의리로. 아우 여사님. 끝났습니다. 소주 조금 타네. 야, 이거 무리야. 소주 조금 타네. 야, 이거 무리야. 홍구나? 자, 아쉽게도 끝이 났습니다. 아, 거인의 유혹. 아, 안타깝습니다. 아, 거인의 유혹. 유혹의 거인. 유혹의 거인. 녹화전 날. 아. 아유, 왜냐면 고생을 했으니까 우리 팬이잖아. 예, 예. 지금은 또 차를 다 이렇게 해준다고 하니까 마음을 또 편하니. 아. 만나는 정도는 또. 아, 사실 그 정현도 씨가 상당히 의리가 있었어요. 네, 의리. 이게 사실 그 정말 힘든 이 시간에. 대구에서 올라왔는데. 아, 지금 저희 누가 상당히 지금 어떻게 될지. 형들아, 나 지난주에 걸렸다. 정준하 씨, 지난주에 걸렸어요. 저희도 씨. 일단 일어나세요. 지금 많이. 야, 이 상주 프로젝트야. 자, 이게 저기 상주 프로젝트입니다. 상주 프로젝트야. 만신창이 됐습니다. 정준하 씨, 만신창이 됐습니다. 정준하 씨, 만신창이 됐습니다. 일단 앉으세요. 일단 앉으세요. 말을 들어봐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맹물이었습니다. 맹물, 예. 예, 아, 우리 저, 아, 우리. 지난주에도 저렇게 할 줄 알았죠. 그때 있었어. 그때 장군이랑 있었잖아. 어, 맞다! 어, 형, 지난주에. 어제, 어제 나랑 통화했지. 맞아! 아니, 근데 어제 또 통화를 한 거야, 마치. 그러니까. 그래서 네가 더 걸려든 거지. 아, 정은도 씨. 아! 내가 오늘 왼쪽 물 것 같더라고, 어제 통화한 게. 역시 우리 정은도 씨. 아, 일단 저 잠깐만요.